본 내용은 태권도 수련에서 성인 수련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강론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효과는 각자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체조는 전통적으로 도인법이라고 불려왔는데 도인의 도는 끌어당긴다는 뜻이며 우주의 맑은 에너지를 몸속으로 흡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느린다는 뜻이며 스트레칭을 통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기체조를 날마다 골고루 하되 자신에게 부족한 기를 보강하는 동작을 더해주면 체질이 균형 잡히면서 건강과 생기발랄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습니다. 위장이 좋아지는 기체조는 건강효과면에서 비위경락을 강화하여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무릎, 허벅지, 입, 복부가 강해집니다. 미용효과 측면에서는 얼굴색이 뽀얗게 변하고 가슴의 볼륨이 오르면서 가슴선이 예뻐집니다. 위장이 좋아지는 기체조는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비위장이 약한 사람은 얼굴빛이 노랗고 무릎 관절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 강화 운동은 두 손을 단전에 모은 상태에서 한 손은 머리 위로 올리며 하늘을 밀듯이 하고 다른 한 손은 바닥을 향하며 땅을 밀듯이 합니다. 손을 바꾸며 각각 10회 정도를 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비, 위 경락을 강하여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는 양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0회 정도 반복하는데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향하면 살이 찌며 안쪽으로 향하면 살이 빠집니다. 발끝 부딪히기.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앞으로 쭉 뻗고 양손바닥을 뒤로 젖혀 바닥을 짚습니다.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서로 부딪힙니다. 이때 반드시 무릎은 굽히지 않아야 하며 쭉 편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효과는 하체의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상기된 기운을 내려서 두통을 해소합니다.